안녕. 저는 한국에 사는 조성현. 저는 한국에 사는 김범입니다. 와. 잘생긴 혹은 예쁜 외국 배우 하면 떠오르는 분 있어요? 디카프리오. 로다죠? 저는 잘생겼다기보다는 매력있게 생겼다 이런 분들을 좋아해서. 저는 디카프리오. 지금도 잘생겼지만 전성기 시절 젊었을 때가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너무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세븐틴 버논이라고. 어? 비슷하게 버논. 생겼어요 전성기 시절 때요. 터키의 배우들 볼 건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찐할 것 같아요. 눈썹 진하고 매력 있으실 것 같아요. 독특하게 눈에 띄는. 오늘은 터키의 존잘 배우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오. 그래서 1987년생이시고 2020년에 로맨틱 코미디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신 분이에요. 되게 잘생기셨습니다. 눈이 되게 예뻐요. 디즈니 왕자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약간. 오, 맞아. 왕자 역할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높은 코에 파란색 눈. 그리고 얼굴도 각진. 어, 맞아. 각지고 달력이요. 한 작품의 주연? 남주. 어, 그림? 로맨틱 코미디. 전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반전 매력이 있을 것 같은데. 볼매, 볼매. 볼수록 매력. 그래서 원래 이분이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작가? 모델? 원래 전공이 그 엔지니어 전공이에요. 아, 진짜요? 엔지니어. 오, 와. 아, 맨날 거기만 가죠. 맨날 아, 네. 똑같이 잘생기고 왕자 같은데요? 겨울왕국에 나오는 안나 남자친구. 한스 말고 얼음 배달하는 필스토퍼. 아, 약간 느낌 있어요. 오, 그래 맞아요. 약간 느낌이 매력 포인트가 어딘 것 같아요? 입꼬리 입잘로 입꼬리 되게 귀여우신 것 같아요. 눈? 잘 어울리세요. 자기한테 맞는 눈. 하나하나 따로따로 봐도 예쁜데 딱 어떻게 조합이. 이목구비가 사실 남자라서 저는 흥미가 별로 없네요. 어, 키 되게, 다리 되게 기신데요? 그니까, 키 되게 크시다. 그리고 말랐어요, 되게. 생각보다 되게 운동 엄청 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조금 할 줄 알았는데. 몸에 장근력이 보이네요. 옷을 입었는데도. 여기 팔. 저는 한 180 넘을 것 같은데. 180? 109? 아, 이건 좀 그렇고. 187? 7? 187, 8? 187. 어, 아, 정답. 카한타이 울루소이라는 분. 오, 와우. 1990년생이고 배우 겸 모델. 마블 영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얼굴인데요. 가슴이 되게 콩닥콩닥하네요. 저는 사실 그렇게 콩닥콩닥하진 않아요 지금. 그냥 저 눈빛이요. 그냥 섹시해 보여요. 섹시하다? 전 잘 다 모르겠대. 아, 남자가 보기에도 잘생겼죠 당연히. 외국분이라서 그런지 진짜로 매력 넘치시네요. 눈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맞아, 되게 딱딱 있으셔가지고. 그럼 봄씨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 아, 전 이상형이 없어요. 한 가지라도 딱 잘하는 사람. 애 붙여도 되는데. 또 외모가 못생겨도 괜찮아요? 네, 전 상관없어요. 외모 안 보여요. 외모보단 성격. 저는 외모도 외모지만 제가 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 그냥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게. 머리를 미신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밀었나? 되게 다른데요, 완전? 진짜 되게 단비. 되게 근데 지금 얼굴 찡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포근할 것 같은데요. 웃으면 되게 뭔가 또 색다르게 귀여우실 것 같아요. 아,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 머리 스타일 저한테 빡빡이가 이상형이라고 친구들한테 빵빵 소리 지르고 다녔거든요. 빡빡이든 머리 길든 짧든 저는 다 좋습니다. 저는 전 머리 스타일이 훨씬 낫잖아요. 어쨌든 남자는 머리가 생명이. 아, 모든 남자들은 다 머리빨. 또 아, 이 광고 본 것 같아요. 아, 이분이었어요? 아, 뭔가 더 네. 역시 남자는 일할 때가 가장 섹시하구나. 아, 말썽꾸러기인데 차분한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여전히 마블 히어로가 잘 어울리시는데. 이분 약간 악역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눈빛이 예사롭네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다 잘생겨가지고. 사실 저는 그렇게 설레진 않아요. 눈썹하고 턱수염. 저는 코? 되게 높고 입술도 되게 앵두 같아요. 수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땡이에요. 다 좋아요. 잘 어울리시는데요? 근데 없는 것도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은 수염을 보통 밀죠. 맨날 깎지 않나? 밀죠. 면도 하고 깔끔한. 수염 길러본 적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나을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길러야 할 것 같아요. 면도를 시작한 부분만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면도를 안 한 데는 이제 안 나오죠. 몰랐어. 와, 딱 악역. 멋져요. 정말 악역. 어떤 역할도 약간 하실 것 같아요.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마법 히어로 같은데요, 몸이. 잘 어울리는 몸이에요. 부럽다.
남자 볼 때 어디 가장 많이 보냐고. 눈. 결국 얼굴이네? 아니지, 눈만 속상. 눈도 얼굴이잖아. 그것도 맞는데 그냥 굳이 고르자면은 눈 속상이거나 속상일 거면 속상이거나 아니면 유쌍 이쁘게 짙은 사람. 저는 속상입니다. 쌍꺼풀 생기면 속상이고 없으면 속상. 지금 여긴 속상. 한국 사람들은 운동 좀 많이 해요? 진짜 캐밖에 아니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하고. 맞아요. 저는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근데 약간 오핏이 얄쌍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몸이 좀 넓어지면 오핏이 안 이쁘더라고요. 아, 잘생겼어요. 아, 근데 뭔가 귀여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쿨할 것 같아요. 약간. 쿨하고 잘 맞춰주면서 잘 놀아줄 것 같아요. 애들. 네, 애들. 맞아요. 포르 닮았어요. 뭔가 얼굴에 살짝 살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머리 색깔도 한층 밝고 눈도 되게 다이아몬드 박힌 것처럼 예뻐요. 근데 코가 진짜 얇다. 되게 얇고 높아요. 저는 눈썹이 좀 부러운데요? 예뻐요. 여기서 살짝 통정시키면 빛을 보죠. 제 머리가 지금 5 톤이라서 5개의 색깔이 지금 있어가지고 저는 약간 염색할 거면 흔한 거 말고 조금 특이한 거, 튀는 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돈 아까우니까 애쉬 퍼플, 애쉬 블루, 그 다음에 애쉬 그레이, 애쉬 블랙 브라운 많이 해봤죠. 저 머리 지금 끊겨요. 이번엔 특이하게 애쉬 블루 그레이. 약간 빨강 주황 섞인 거? 아니요. 봄이는 블루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블루? 네. 애쉬 블루 해보고 싶긴 해요. 너무 진하면 애쉬 블루 말고 빛비쳐야지 보이는 애쉬 블루. 아까 그분이에요? 야, 사진보다 진짜 의외로 살이 없으신데? 동성은? 야, 사진이 잘못했네. 사진이 잘못했어. 진짜 잘생기셨다. 진짜 토르 닮았어요. 와, 진짜 잘생겼어. 사진이 진짜 잘못했네. 진짜로. 누가 저렇게 찍은 거예요? 오, 얄쌍하시고 진짜 앞보다 더 잘생기셨어요. 앞에 분들보다. 영상으로는 확실히 다른데요? 실물 파실 것 같아요. 실물이 더 잘생기셨을 것 같아요. 오, 와우. 아, 예쁘게 생기셨다, 이분은. 되게 속눈썹이 대단해주신다. 이분은 1984년이고 키는 184.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750만. 저한테 1만만. 눈, 속눈썹. 잘생기셨다. 아, 예쁘게 생겼어요. 이분 역시 악역할 것 같아요. 악역할 거 아실 것 같아요. 비겁한 악역. 눈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느낌 팍. 오. 너무 잘 어울리네. 잘 어울려요. 평소에 선호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댄디 스타일이 좋아하거든요. 저런 수트 입고 막 그런. 저는 수트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심지어 입기도 하고 약간 힙하게. 되게 섹시하셔요. 좋아하는 여자랑 키스 10초 전? 아니 나는 이별하기 전에 뭐 속삭이는 것 같은데. 잘 있어라. 그러게 여자분 입꼬리가 너무 올라가 계신데. 아니 약간 뭔가 눈이 떨리는 게 속상하다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너 내 과자. 저는 생각 외로 되게 얄쌍하다고 한 사람 그분. 야만? 그분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눈매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되게 한국과 다르게 한국은 다 털을 미신데 이분들 되게 딱 진하게 생겼어요. 다 수염이 있으신데 잘 어울려요. 하나도 어색하다는 생각이 안 들고 잘생기셨어요. 오늘은 터키의 동다이나는 듯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도 댓글 부탁드려요. 와.